한 나라의 대통령이 세워야 할 정책에는 4차 산업혁명, 에너지, 우주 등 과학과 관련된 분야가 상당합니다. 대통령이 과학 분야를 잘 알아야 하는 까닭이기도 한 거죠. 지난주에도 딴 건 몰라도 되지만 후쿠시마에서 방사선 유출이 있었는지, 또 사실은 수소에 의한 폭발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게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나라의 운명을, 명운을 올바른 과학적 태도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대통령을 위한 과학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필 박사님. 안녕하세요. 이종필입니다. 네. 지난주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해서 대략적인 내용을 다 살펴봤어요. 네. 그리고 오늘 가능하면 후쿠시마 원전 이야기 쭉쭉쭉 하고 노벨상 오늘 발표됐어요. 네. 일단 누구로 됐습니까? 노벨상 주관이고 오늘 이제 첫 발표죠. 생리의학상. 네. 줄리어스하고 파타푸니언이라는 분인데 제가 생리의학 부분은 잘 모릅니다만 그 업적이 보니까 온도와 촉각 수용체를 발견한 공로라고 합니다. 어렵네요. 열, 추위, 촉각을 감지하는 우리의 능력이 생존에 필수적인데 이것과 그렇죠. 관련된 어떤 저 중요한 발견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열을 우리가 감각을 못하면 그냥 다 화상 입고 네. 그런 거니까. 추위 같은 것도 되게 생존에 이제 되게 직결되는 문제니까. 그렇죠. 굉장히 네. 직결된 문제인데 그게 우리가 춥다, 덥다, 뜨겁다는 알지만 이것이 어떤 생리학적 반응에 의해서 되는지는 뭐 그런 수용체를 뭐 그런 거를 발견했나 봐요. 네. 예, 둘 다 비전문가니까 여기까지 하죠. 자, 후쿠시마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 현재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관련해서 남아 있는 문제들이 뭐냐? 우리 지난번에 네. 얼마나 초기 대응을 잘못해서 멜트 다운 네. 돼 버렸는지 제가 그 얘기 듣고 나서요. 관저의 100시간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네. 있는데 그게 후쿠시마에서 2011년 2월 달인가요? 원전 사고가 나고 나서 관저에서 그러니까 수상 관저에서 100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이렇게 쭉 나왔던 얘기였어요. 말씀해 주셨던 얘기가 다 나오더라고요. 정말 네. 대책 없이 흘러갔던데 네. 굉장히 여전히 남은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는 정도까지 얘기를 했는데 어떤 문제가 남았는지를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네. 일단 가장 시급한 건 이제 1, 2호기의 핵연료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1호기에 392개, 2호기에 615개, 그러니까 1000개 좀 넘게 남아 있거든요. 네네.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그 3호기는 이제 그 올 초에 이렇게 다 수거를 했는데 500몇 개를. 요게 이제 수거가 안 되면은 얘가 계속 열을 내니까 이걸 식히기 위해서 계속 물을 부어줘야 되고, 예. 그 오염수가 계속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이게 그 핵연료가 1000개 이상 있다는 거는 네. 뜨거운 난로 위에 네. 말하자면 물도 없는 물주전자를 올려놓고 계속 가열하고 있으니까 이게 자칫하면 터진다 하니까 계속 물을 갖다가 네. 버줘야 되니까 그렇죠. 바닷물을 갖다 네. 부어주고 있고 이게 방사성 오염수가 돼서 네. 이거를 가둬두고 있다가 지금 드디어 네. 바다에다가 네. 방출을 하겠다. 네. 이제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네. 지금. 그러니까 저번 시간 말씀드렸듯이 핵연료라고 하는 게 이게 그 인위적으로 핵분열을 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열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열이 난다고 자발적으로 네. 그 방사성 붕괴를 하는 과정에서 열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식혀줘야 되거든요. 네.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일단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이거를 원전 자체로 뭐 폐쇄를 하든 다 해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그 안에 있는 가장 위험한 물질인 핵연료를 다 어쨌든 다 빼내야 되겠죠. 빼내서 말하자면 뇌관을 제거해야 네, 되는 거죠. 빼내서 그거를 뭔가 컨트롤 가능한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 텐데 네. 그게 지금 아직 1, 2호기에 합해서 1000개 넘게 남아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꺼내기 위해서 꺼내기 전에는 어쨌든 계속 식혀줘야 되니까 이제 계속 네. 물을 붓고 있고 거기서 이제 오염수가 계속 뭐 생기고 있는 거죠. 네. 일본 정부 계획에 따르면은 이 모두 재관 시점이 빨라야 2031년이라고 합니다. 10년 뒤. 그때까지 계속 물 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염수가 그만큼 또 계속 나오겠죠. 그러니까. 네. 땅도 오염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겠죠. 뭐 지하수로 흘러간 게 얼마나 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잘 모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땅이 오염되는 거는 네. 그 회복하는데 가장 어렵다고 해서 네. 우리나라 환경 관련 법제에서도요. 토양 오염과 관련된 그 규제가 가장 강합니다. 왜냐하면 네. 공기나 물이 오염되는 것도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지만 토양이 오염되면 회복이 어려워요. 회복이. 네. 아예. 그 일본에서도 이제 오염토도 네. 이렇게 걷어가지고 뭐 비닐봉지 같은데 이렇게 쌓아두고 있죠 지금. 재염을 했다고 해서. 아 답답합니다. 네, 그 오염수 처리 문제가 일단은 예, 뭐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염수 방류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네. 거잖아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에서 또 필터가 파손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뉴스를 통해서 나왔는데 예. 일본이 그 오염수 방류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자기네들 되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 62종에 달하는 어떤 방사성 물질을 다 이제 걸러내고 뭐 남은 삼중수소는 굉장히 희석해서 이제 방출하니까 기준에 맞춰서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62종을 거르는 그 핵심 뭐 장비라고 부품이라 할 수 있는 필터가 지금 뭐 굉장히 많이 파손이 된 걸로 지금 드러나 가지고요. 이게 그 오염수 정화 작업하면서 이제 그 생긴 진흙을 옮겨 담다가 거기서 방사성 물질 농도가 갑자기 많이 나와서 확인해 보니까 필터가 파손됐더라. 이걸 지금 확인한 거고. 그러면은 이게 필터가 제대로 작동하더라도 과연 이게 안전한가라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필터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 필터조차도 작동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에 따르더라도 62종만 걸러내는데 그러면은 그 오염수의 62종 말고 다른 뭐 한 백 수십 여 종에 달하는 다른 방사성 물질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삼중수소인 거고 이제 방사성 탄소 이제 이런 건데 네네. 그런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언급을 안 하고 오직 삼중수소 하나만 가지고 지금 언론 플레이 좀 했던 면이 있고 그렇죠. 지금까지 얘기는 전부 다 필터가 제대로 작동했을 때. 그 알프스라고 하는 그 장비가 그 제대로 작동을 했을 때 이야기인데 지금은 그마저도 지금 다 신뢰 의심이 있는 상황이죠. 62종인데 삼중수소만 갖고 살짝 장사했다. 이 정도. 삼중수소도 사실 이게 뭐 희석을 했다 그러고 그 WHO 기준보다 훨씬 낮췄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리터당 그 한 1400 베크렐 정도 됩니다. 베크렐은 방사성 물질 소스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네. 1400 정도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그 음용수 기준으로 허용치가 미국은 740베크렐밖에 안 돼요. 유럽은 100이고.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공식 발표한 희석시켜서 방출한다고 했던 기준치가 미국 허용치의 한 두 배 가까이 됩니다. 이거 바이든 대통령이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네. 저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들은 마셔도 되고 바이든 대통령은 마시면 안 돼요. 미국이 자기는 음용수 기준도 안 되는 거를 왜 지지를 했을까라는 의문이 저는 좀 있긴 있습니다. 아니 아직. 그래서 IAEA 의장국이 됐다는데 네. 그러면 관련해서 네. 뭔가 좀 방류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대체로 지금 IAEA도 미국도 다 동의했다. 네, 1km 네. 밖에서 방류하는 네. 거에 대해서. 네. 뭐 좀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최근에 그 낭보가 하나 있었는데 IAEA 국제원자력 기구에 이제 네. 가입한 지 64년 만에 네. 이사회 의장국을 맡게 됐다. 네. 그 이게 그 지금까지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계속 이제 거의 뭐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왔는데 그 독점하겠다는 데 이제 의의가 있고. 근데 이게 보니까 이제 임기가 이제 1년짜리예요. 1년짜리고 네. 사실 네. 네. 그 뭐 의장국이 뭐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사회 보는 건데. 네,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 이사회에서 하는 이사회가 이제 35개국이 네. 이사회를 이루고 있고 전체 회원수는 IAEA가 뭐 173개국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이사회에서 하는 게 주요 안건을 이제 심의하고 총회 권고하고 이런 걸 하니까 거기서 의장국의 역할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조금 보수적으로 본다면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IAEA에 굉장히 이렇게 그 영향력이 많고 돈도 많이 내고 돈 많이 낸다고 그 직전에 사무총장이 또 일본인이었고 한 10년 가까이 했었고 그래서 영향력이 많은 상태 그래서 혜택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일본이 네. 전범국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 해결로 재처리하는 거 그냥 무기는 다 받았고 그랬죠 그거 네. 그거 하면 핵무기 만드는 건데 핵무기 한 만 발 정도 만들 수 있는 물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외로 예. 뭐 그런 혜택 보이지 않는 혜택도 많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의장국이기 때문에 뭐 최소한 일본 마음대로 그러니까 특정국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게 어떤 제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되지 않을까. 어떤 적극적인 것을 할 수 있는지는 지금 뭐 미지수지만 적어도
IAEA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일본이 자기 뜻대로 IAEA를 좌지우지하는 그렇죠. 것만큼은 좀 이렇게 막을 수 견제를 있을까? 할 최소한의 장치는 있는 거죠, 사실은. 그나마.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네. 내년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 이게 왜 중요합니까? 아니 그 거기에 따라가지 않겠어요? 지금 뭐 그렇긴 하겠네요. 네. 우리나라 새 정부의 어떤 그 기본적인 외교 방침이라든지 네. 그 일본과의 관계. 방사능 유출이 없었다라고 하시는 분이 대통령이 되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이사 의장을 맡으신 신재현이라고 주 오스트리아 겸 주 비인 국제 기구 대표부 대사께서 네. 역임을 할 예정인데. 네. 그건 뭐 본국 훈령 뭐 이런 걸로 만약에 찍어 누른다든지 무슨 이유로 뭐 일본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한다라든지 아. 그런 정치가 만약에 개입을 하게 되면 그런 게 약간 좀 우려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이사회 의장이 지금 어디 국제기구의 사무총장이나 이런 데는 이런 사무총장 같은 사람은 그 외교부나 대통령의 외교부 장관이나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적으로 받는 사람이 아닌데 IAEA의 이사회 의장은 신재현 주 오스트리아 겸 주빈 국제기구 네. 대표부 대사가 역임한다. 네. 그러면은 여기는 이분은 그 외교부 공무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새 정부의 어떤 그 새로운 외교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아니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사회 의장이 네.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출마를 해서 당선된 ILO의 사무총장이나 UN 사무총장이나 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네. OECD 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네. 대한민국 공무원이 아니지만 지금 IAEA의 의장은 대한민국 공무원이 하는 거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 새 정부의 전반적인 어떤 그 어떤 스탠스가 어떤가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어떤 분이 핵과 관련돼서 또 대일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갖는 어떤 정책을 갖는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IAEA 의장국으로서 어떤 정책을 할지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 영향을 받지 않을까? 예, 네, 그런 좀 우려? 아니 저는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네. 외교부 장관과 대통령의 지휘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후쿠시마 얘기를 쭉 다 오늘까지 해봤는데요. 네. 자, 후쿠시마로 다시 돌아가세요. 후쿠시마 네. 원자력 발전소 사고 네. 이거 쓰나미 때문에 발생한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였다. 네. 아니다. 그 관저의 100시간 이런 거 보니까 너무 대처를 잘못했다. 인재다. 네, 네. 이렇게 각각의 주장이 있는데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이거는 사실 뭐 인재에 가깝다고 봐야죠. 그 사실 예상되는 자연재해가 있는데 뭐 일본이 쓰나미도 여러 번 겪어봤고 그랬죠. 뭐 그런데도 사실은 어쨌든 대비하지 못한 인재인 거고 그 초동 대처들 보면은 뭐 해수 투입도 늦었던 거라든지 아무 결정도 못하고 네. 계속 시간을 보내요. 네. 그리고 그 일본 내에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잘못된 문명을 선택으로 야기된 문명재다. 문명재다. 네. 잘못된 문명의 선택이라는 것은 원자력 기반의 네. 문명을 선택한 것이 네. 초래한 문명재다. 그 위주로 네. 그 에너지를 구축한 문명의 어떤 재해다.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예. 자, 우리나라에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이게 제일 궁금하죠. 네. 그 일단 그 이제 그 후쿠시마의 그 원자로하고 우리나라 원자로는 좀 구조가 달라서 우리나라 게 조금 더 선진화된 형태여서 후쿠시마와 같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 비슷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이제 낮다라는 게 구조적으로 네네. 그런 게 이제 그 전반적인 견해이긴 한데요. 그런데 사실은 뭐 어떤 뭐 재해나 재난이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되려는 보장이 없고 그리고 기후 위기 이런 것 때문에 이전까지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 네.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 최근에 사례에서 봤듯이 월성원전 그 관리 소홀 문제가 있었는데 네. 97년에 이미 그 차수막이 파손돼가지고 핵연료 그 저장조에서 계속 뭐 20년 가까이 누출된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네. 이게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시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나라 원전이 아니 설계는 뭐 그렇게
뛰어났다고 치더라도 지금까지 여태 관리가 완벽하게 제대로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불안한 면이 있죠. 자, 마지막으로요. 한 나라의 지도자, 특히 에너지 정책, 특히 핵과 관련된 정책 수립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거 뭐다? 짧게 정리해 주십시오. 저는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그러면은 한강변에 핵발전소 지을 수 있겠느냐?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구에 그럼 핵발전소 유치를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좋은 걸 하면. 네. 솔직하게 이게 위험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설득한 것과 이거 진짜 좋은 거야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철학이잖아요. 다르죠. 예. 정말 안전하고 좋은 거라면은 자기 지역구에 아니면은 한강변에 핵발전소 짓자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설득하고 나서는 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게 좋은 거야. 와, 위험하지만 어쩔 수 없어를 구분해야 된다. 네. 이것이 정치인의 기본적인 자세와 관점이다. 라는 말씀까지 해서 오늘까지 핵발전과 관련된 이야기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노벨상 관련해서 한번 좀 다뤄보도록. 이번 주가 노벨상 주간이니까 끝나고 다음 주에는 한번 이제 노벨상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필 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